어느새 겨울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찬 바람으로 움츠러드는 대신 하얀 눈밭을 누비며 스키와 보드를 즐기는 등 스릴 넘치는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상상만으로도 설레임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겨울 레포츠의 경우 스피드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 만큼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기 쉬워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 레포츠는 추운 날씨 속에서 하게 되는 만큼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상하체의 근육 강화, 심폐기능 향상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종목의 특성상 균형감과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 많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발을 헛딛거나 몸에 충격을 받을 경우 다양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눈과 얼음 때문에 갑자기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 등의 골절 같은 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넘어지는 걸 무리하게 버티거나 무릎 등이 갑자기 꺾이면서 무릎 관절 안의 손상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다치는 것 중 하나가 무릎 안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서 우리 무릎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초승달 모양의 연골인데요. 여러 원인에 의해 무릎에 충격을 받아 얇은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무릎을 움직일 때의 심한 통증과 두둑거리는 마찰음, 관절 부위에 심한 붓기가 있고요. 이 밖에도 쪼그려 앉을 때 심한 통증이 있거나 무릎에 힘을 주기 어려울 때,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하거나 양반다리가 안 될 때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초기 치료는 부종 감소와 통증 치료가 주 치료 목적이 되겠습니다. 얼음찜질 같은 냉각 치료를 통해서 붓기 조절을 하고 약물 치료, 보조기 등을 통해서 통증 조절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크기, 위치, 안정성 등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는 1cm 이하의 작은 파열이고 파열된 부위가 무릎 관절 안의 손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때 시행하게 됩니다. 초기 치료는 염증 치료, 붓기 치료, 통증 조절을 시행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냉각 치료, 약물 치료, 반기부스, 보조기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급성기 이후 안정이 되었을 때는 치료 회복을 돕기 위해서 주사치료, 운동치료 등의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파열 범위가 1cm 이상을 넘어가고 파열된 반월상 연골판이 무릎 관절 운동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무릎 안의 작은 상처를 통해서 파열된 반월상 연골판을 봉합하거나 부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겨울철 레포츠를 즐기신 후 무릎에 낯선 통증이 발생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관절 전문 종합병원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 통증, 응급의학까지 한 번에 진료받을 수 있는 74년 전통의 CM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